크리스천에게 성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고단한 세상 속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곧 성공일 텐데요. 성경 속 지혜를 뽑아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는 성경에 근거한 12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꿈꾸는 자가 되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소유하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라 등 명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을 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지난 1월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경험으로 깨달은 성경적 지혜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한 겁니다. 이 담임 목사는 책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란다며 성도들이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운데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이, 방향 없이, 목표가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꿈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꿈을 만들고 꿈이 믿음을 성취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정하는 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책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는 크리스천이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법을 전도서에 나온 지혜로 알려줍니다. 15장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9장에서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자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쫓아가느라 귀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서 내용을 떠올려 성령이 붙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 고민에 빠진 가상의 크리스천 김권사 이야기를 다룬 신간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이 겪을 만한 고민들을 모았습니다. 등장인물 이 목사가 로마서 내용을 바탕으로 믿음의 성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지은이 상동교회 이성조 담임 목사는 세상적인 일로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선물 로마서를 줬다고 말합니다. 구절을 읽고 해답을 얻어 믿음이 강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경험과 같이 오늘도 삶에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이 책을 읽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